온갖 음행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거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줄치가 몇 개냐? 뭐? 보조리다 닦아줄게. 아, 난 딴지에서 최저가로 팔아.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각각 배운 방송 다스베이다 제7회 시작하겠습니다. 백발 주진우. 반백이야, 반백. 안녕하세요,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달빈 김용민. 안녕하세요, 이명박 킬러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진짜 한 7, 8년 전에 나는 꿈수다 할 때 예. 사진 보잖아? 셋 다 진짜 어려요. 청년이었어, 청년. 그때도 40대였지만 진짜 어려 보여. 헬쓱하고. 네. 주진우 머리 새까맣다 그때? 우리는 그때 30대였지. 그렇죠. 30대였죠. 30대였냐? 예. 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해도 요건이 안 됐어. 근데 주진우 그 사이에 머리가 반이 샜어? 반이. MB 때문에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샜고 난 MB 때문에 당뇨하고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예. 넌 당뇨는 그냥 왔었잖아. 아니 아니 MB 시기 이후에 진단이 됐어요. 진단이 됐어. MB 개새끼. 예, 시부랄 새끼. 아 정말 용서를 할 수 없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치를 떨었어요. 아 이 새끼의 그 끝은 어딘가 도대체. 지랄의 끝은 어딘가. 어? 자 유튜브 채널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오픈했고 뭐 아웃링크나 제보 버튼이나 설문조사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면 소개해드리기 하고 파티에서 열심히 개발 중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역시 오늘도 자 안녕하십니까. 어두운 그늘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졸라 젖먹는 족같은 좀만이 명박이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군대에 복무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들을 아랍에미리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최고의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라 부자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족같이 살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올해는 새끼 해가 됩니까? 너 이름이 뭐지? 돈을 생각하면 짐을 질질 벌리는 여러분의 미친 씨 분을 새끼 명박이가 말씀드렸습니다. 야 처음에 한 줄에 욕이 세 번 네 번 나오면 이거 뭐 예. 어? 이 질질이란 말을 하진 없을 거 아니에요. MB가 아무리 품격이 없어도 어떻게 했냐면은 법질서 할 때 질 따가지고 질질로 했습니다. 그걸 두 번 묶었어? 예, 질질 해가지고. 아, 왜 소송 안 들어오지? 이명박 고소해! 옛날부터 자기도 이명박한테 고소 한번 당하고 싶다고 이명박 박근혜한테. 나는 빼놓더라고 항상. 더 세게 예. 앞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한 요 콤보로. 네 개가 연달아 한 문장 안에. 자, 오늘 첫 순서는 연초에 이거 사실 관심 없이 지나가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연초에 조선일보가 몰빵해서 프레임을 잡던 사안이 있어요. 뭐냐면 개헌 저지 사설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면 모두 개헌에 됐었어요. 조선일보가 당시에 뭐 헌법도 자양자 그다음에 여당이 농농국 사이에 뭐 좌편향 개헌안 자유시장은 쪼라들고 사회주의 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예. 예. 파견금지 뭐 노조천국 어쩌고 저쩌고 졸라게 썼어. 그러자 자유한국당에서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은 듯한 느낌.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국민개헌을 걷어차고 졸속개헌을 밀어붙이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이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자, 이제 조선일보가 이렇게 치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도 떠들고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자기들끼리 똥 싸다 끝난 건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잘 보시면 태극기 집회에서 요즘 뭐라고 했냐면 개헌 절대 안 된다. 몰랐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개헌으로 고려연방제화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얘네 프레임은. 그리고 이런 거 풀입니다. 예. 개헌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사회주의로 고려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관심도 없고. 예. 그리고 이런 시위도 하고 있어요. 개정안 철폐하라. 고려연방제. 얘네들이 떠들고 있다는 건 처음 아셨겠지만 떠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렇게. 떠들고 있고 개헌을 저지하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공산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공산화 개헌. 개헌을 저지하라. 고려연방제. 베트남 공산화와 똑같다. 이런 거 유튜브에 졸라 많아. 조회수 46회. 얘네는 때로 움직여요. 때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선일보가 치고 나가면 다른 언론이 영향을 받고 뭐 이런 메커니즘이었다면 그런 시대는 다 끝났거든요. 이제. 조선일보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싸는 똥을 잘 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때로 움직인다. 때로 세트로. 조선일보가 스피커 역할을 해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예전 같으면은 어버연합이 나섰겠지만 이제 거기는 죽었잖아. 태극기들을 시켜. 온라인에 댓글도 굉장히 많아요. 고려연방제 갑자기 튀어나오고 막 사회주의 기원 막 튀어나와요. 그 시점에 유튜브 채널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데 막 뿌리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포탈을 통해서 한꺼번에 딱 묶어서 때로 움직이는 이런. 예전에는 온오프 이런 식의 그 여론조작팀은 국정원이 움직였어요. 국정원이. 요즘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정원 한쪽 구석에서 몰래 하는 건지 적폐 세력들이 아니면 다른 조직이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하고 있는 건 팩트예요. 여전히. 이렇게 서로 다른 층위들이 한꺼번에 쫙 움직이잖아요. 이건 컨트롤 타워가 따로 있다는 소리거든요. 조선일보를 이제 소위 스피커로 삼고 정당과 이 여론팀들이 같이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실패했지. 이 건은. 나온지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애잔하네. 사실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때리면 치고 나가고 9시 뉴스, MBC 뉴스 이렇게 받아줬어야 되는데 MBC 뉴스에서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지금 여론 형성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저는 아침마다 이 신문을 보니까 이거 봤거든요. 그래서 지랄한다 하면서 이제 한 두어 페이지 넘기고 말았는데 오늘은 또 보니까 엊그저께부터 최저임금제 갖고 싶던데 뭐 의제를 진짜 누군가가 정해서 계속 이건 실패한 사례예요. 조선일보가 무슨 프레임을 잡고 막 치고 나갈 때는 이런 작전하에 움직이는 거고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보통 청와대 국정원이 움직여서 그걸 아젠다 그랬죠. 세팅을 하고 조선일보는 치고 나가고 중앙동화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방송이 따라가고 종편에서 계속 떠들고 이게 그러니까 조선이 구심점이니까 이 조선연방제군요. 조선일보도 역시 그런 컨트롤타워의 역할 분담의 한 축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프레임을 세팅할 때 조선일보를 맨 앞줄에 세워가지고 이런 프레임을 생산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일보가 무슨 똥을 싸는지 계속 지켜봐요. 관찰. 이번에 물똥을 싸는구나. 실패한 사례고 실패 이 새끼들아. 두 번째 사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북한에서 김정은 신년사가 있었단 말이지.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영위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두고 보자는 말만 반복하고 한미 동맹이 예전 같지 않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떨떠름하다입니다. 급기야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취지의 말이 백악관 핵심부에서 나왔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미국 브리핑에서는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남북 대화를 평가한 발언들입니다. 두 나라의 발표 내용이 또 달랐습니다. 남북 대화를 바라보는 한미 양국의 기류에는 분명한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졸라 기사만 있어서 졸라게. I hope it works out. I very much want to see it work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I'd like to see them getting involved in the Olympics and maybe things go from there. So I'm behind that 100%. 여기서 프레임을 딱 잡았거든요. 미국에 무시당한다. 코리아 패싱이다. 그리고 그 우리만 운전자론을 주장하지 실제로는 톡도 없다. 이런 프레임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년사 나오고 나서 이제 청와대 발표가 있자 거 봐라. 미국은 조금 다르지. 열심히 뿌렸어. 만약에 트럼프가 자기 자랑하느라고 순전히 자기 자랑하느라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거 다 나 때문에 된 거야 그러면서 자기 자랑하느라고 트럼프가 직접 자발을 안 했으면 이거 가지고 이제 1월 내내 써먹었을 거예요. 이거 내내. 당시 댓글이나 보면 때로 움직입니다. 때로. 항상 얘네들은. 그리고 제일 선두에 조선일보가 서 있고. 맨날 온도차야. 맨날 온도차. 응?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 이 지랄을 하는데도 문 대통령 지지율이 안 바뀌는 거 보면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돌아버리겠어 한마디로. 미치고 활짝대니. 그러니까 계속 의지를 바꿔가면서 계속 때려요. 예. 바쁘겠어 씨발. 가장 최근에 성공한 케이스 하나 있었어요. 절반 정도. 유에이가 그 논란 의혹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출발이 조선일보 이거거든요. 유에이의 74조 원전 불만을 모마하러 왔다.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탈원전 해가지고 유에이가 화내가지고 국교 단절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탈원전을 한다고 그랬지 지네 원전 안 지어준다고 그랬나. 아무 상관 없단 말이죠. 여기서 시작한 거야. 여기서. 여기서 시작해서 막 부풀렸다가 이제 요때도 프레임을 세게 잡고 나왔죠. 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어제 이제 들통났잖아. 그게 군사 협정 때문이라는 게 사실은 입을 닫아야 되는데 닫을 수가 없잖아. 자존심상 큰 계약에는 반드시 이면 계약이 있기 마련인데 그걸 들추다가 이렇게 소동이 났다라고 마무리하는 정신병 상태예요. 아무한테도 안 먹히지. 근데 어쨌든 오늘의 이 앞단의 이야기 핵심은 조선일보를 잘 봐라. 조선일보가 어떤 프레임을 짜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쪽에서 사용한 어휘들이 이제 그 정당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댓글로 나와요. 그리고 태극기 부대가 그걸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트윗에 돌게 돼 있어요. 다 세트로 움직이는 작전이에요. 그걸 지속적으로 해왔고 실패한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성공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아 조선일보를 어떻게 해야지. 아 이런 문제는 정말 정말 나쁜 거거든요. 이 사실을 가지고 왜곡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이게 진실을 호도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아 이 부분에 대한 좀 이거는 일종의 다단계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면 이거는 이제 정권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다단계 사기예요. 조선일보의 이런 여론 조작하고 또 네이버의 이런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특별히 각하는 금방 가시니까 그냥 각하를 각하와 더불어 이 부분은 꼭 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부랄 놈들은 국민들이 무서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안 먹히면 되는 거예요. 안 먹히면 사실은 영향력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 저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만 들으시면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매일 아침 6시 20분 103.5 부산은 105.7 창원은 90.9 예. 야 너 다 외우냐? 예? 다 외워? 다 외우죠. 대전은 얼마야? 다른 동네. 대전은 없죠. 대전은 없어? 아니 그 러브 FM은 서울, 부산만 방송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안 나와? 대전에서 이제 파워 FM만 나가지 95.7로. 아 그래? 식장산 송신소에서 쏘는. SBS에 과도하게 충성하는 거 아니야? SBS 라디오 채널이 두 개 있잖아요. 파워 FM하고 러브 FM. 러브 FM은 서울하고 부산. 너는 넌 러브 FM이? 러브 FM. 네. 그래? 러브를 해야지. 자,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자.
다스 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아이고 세상에. 네. 다스 담당 우리 주준이 기자 얘기 듣기 전에 일단 녹취 파일도 하나 들어봐야죠. 예. 네. 차로 해서 갖다 버린 거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다행인데 그 전에 벌써 특검이 들어온다고 알고 사무실에서 챙길 때 내 기억에는 그 할 때는 저 김정수가 지금 저 구덩이 파가지고 놀짝 할 때 그때 그 밖에 나는 행동을 합류한 거 밖에 없거든. 쟤도 구덩이 팠는지 안 팠는지 모르죠 그것도. 아니 팠어 그때. 근데 그 판 거를 누가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때 그 김정수가 그 저 업체 장비 그 저 토목 장비 그 해가지고 다 했지. 그게 지금 상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상공장 쪽이지. 자 이게 무슨 대화냐? 사람을 파묻었다는 거야. 다스 관련한 서류를 파묻었다는 얘기. 해설 좀 해줘. 다스 제 BBK 특검 때입니다. BBK 특검 때 지금 정호영 특검이 BBK에서 나온 비자금, 횡령자금, 그러니까 이명박이 쓴 자금 덩어리들을 보고 덮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부지검에서. 근데 그 당시에 특검이 압수수색을 나온다고 했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그 장부들을 갖다가 파묻어라 해서 파묻었던 담당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3공장이 어디에 포크레인을 갖다가 어떻게 파묻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가 압수수색 들어온다는 걸 미리 알고 네. 다스의 그 담당자가 서류를 3공장 쪽에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파묻었다. 네. 일부 자료는 경남 양산에 있는 폐기물 업체 그러니까 고물상에 가져다가 태우고 파쇄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고 어려우니까 야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올 때 다 됐는데 이제 네, 파묻어라. 그래서 일부를 파묻었습니다. 근데 어디에 파묻었다는 것까지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파헤치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장부는 나오는데 사실 장부가 나오든 돈이 나오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다스 수사는 다 됐어요.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손에 잡히는 다스 그러니까 이명박 최고위과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이명박한테 가는 구속도로 몇 개 다섯 군데 이렇게 했죠. 자, 첫 번째 거는 군 사이버사. 사이버사에서 댓글 달고 이게 정치인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했던 겁니다. 쿠데타죠. 이거 일부 막았지. 네. 김관진 윤관미 풀어주면서 그렇죠. 예. 김관진 풀어주면서 지금 잠깐 수습 상태입니다. 그래도 김관진이 군인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마구 불어가지고요 입이 싸요 이 인간. 그래서 뭐 수사는 거의 돼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수습 됐어요. 두 번째로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여러 사건이 있는데 여기는 또 정보 마인드가 탁월한 원세훈이 여기에 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각종 잘못을 했죠. 그중에 특수활동비를 쓴 액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시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갔어요. 그 십상시 3명 중에 안봉근 이재만 뭐 그냥 한 번에 다 갔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누구 국정원장들도 다 구속됐죠. 한 명만 빼고요. 박근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명박 특수활동비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원세훈이 MB한테 이명박한테 직접 바친 거 특수활동비를 직접 바친 게 있습니다. 매달 정액을 받았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정액을 받았어요? 자, 야 이 새끼야!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이명박이 받았습니다. 이게 조금 이따 나옵니다. 나오는 게 그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나오는 게 확인됐습니다. 나오면 바로 구속됩니다. 지금까지 안 나오는데 그 나올 예정이라는 거. 나옵니다. 이거. 아, 그 나오면은 또 JTBC가 단독 보도하겠군요. 네네. 자, 그리고 다스는 맨 마지막이고 자, 롯데. 아, 롯데. 제2롯데월드. 제2롯데월드는 자, 이명박이 갑자기 지시를 해가지고 활주로를 3도 틀어서 이 그 롯데한테 특혜를 준 사건인데 이 롯데월드 도장 그 하나로 2조 원 이상의 특혜를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사가 지금 신동빈이 구속이 되지 않고 부정 비리한 걸 10년 그 구형했는데 거기서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여기도 조금 더뎌요. 근데 롯데월드한테 특혜를 주라고 여기를 허락해 주라고 지시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직권남용으로 걸릴 가능성이 큰데 이것도 좀 멀어요. 멀어요. 그냥 둡시다. 큰 걸로 잡아야지. 자, 네 번째 다스. 다스. 응. 다스는 좀 많습니다. 다스는 20억 있고 140억 있고 140억 있고 120억 있죠. 120억. 다스의 140억을 받으려고 이명박의 청와대, 검찰과 외교부가 다 움직여서 돈을 받아준 건데 이거는 수사가 다 됐어요. 여기에 근무했던 청와대 직원이 와가지고 제가 서류를 만들어서 다스에 보냈고 다스에서 어떻게 나오면 서류를 어떻게 해서 자기가 했다고 청와대의 직권남용을 정확하게 그 진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뭐 심플하게 끝납니다. 120억은 지금 120억 횡령자금을 차진 돈을 돌려줬던 동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땅에 묻었다고 하는 거 연결된 사건이죠. 정호영 특검과 어떤 검사들이 봐줬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잘은 안 될 거예요. 검사들이 자기 발등을 막 찍으면서 자기 동료들을 잡으면서까지 수사하진 않을 거예요. 자,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그래서 140억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걸렸어요. 됐어. 빙고. 근데 이걸 수사하면서 뭐가 나왔냐면요. 다스의 조세포탈 건이 나왔어요. 오. 조세포탈. 자, 세금을 수백억 원을 안 내고 재산을 숨겼어요. 그러면 이거 다스의 실소유주는 무조건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구속.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10년 이상 갈 거예요. 아하. 거기다가 추징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세금을 안 냈어요. 추징금. 이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반드시 내야 돼. 내야 됩니다. 근데 실소유주는 추징금과 더불어 벌금도 내야 돼요. 벌금도. 네. 벌금은 그냥 개기면 되잖아요. 감옥에서. 뭐 황제 노역해 가지고 하루에 뭐 몇백만 원씩. 자, 하루에 몇백만 원씩 해도 10년 이상이에요. 아. 자, 그래서 여기서 이명박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 있습니다. 조세포탈. 네. 조세포탈이 있습니다. 조세포탈. 얼마나 포탈했는지 그 규모가 나왔어요? 난 아는데 네. 말은 할 수는 없고. 어마어마합니까?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다스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현대차. 다스는 현대차에서 납품하고 거기서 돈을 받아서 쓰는 건데 이명박이 시장 시절, 대통령 시절 현대차에 특혜를 주고 자기가 다스로 받아먹은 정황들이 나와 있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수사. 자, 요 부분 두 부분이 굉장히 큰 덩어리입니다. 여기에 이게 다스의 그 가장 큰 맥인데 요거 말고 하나 더. 아, 또 있어요? 국세청이 나왔잖아요. 그렇지. 지난주에 국세청이 승계하고 해외 비자금을 지르고 있잖아 지금.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외에서 사라진 자금에 대해서 해외 자금을 쳐다보고 있고 승계를 보고 있어요. 이게 일맥상통이에요. 승계. 저기 이시영 씨가 한국에서는 그냥 부사장이고 전권을 휘두르고는 있는데 재산을 그렇다고 다스 거를 자기한테 옮겨놓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외국에서 다스 미국에 있는 두 개 회사, 알라바마에 있는데, 시카고에 있는데 두 개. 그리고 저기 북경을 비롯한 중국의 다섯 개 회사를 이시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아들이 다 소유를 거의 갖다 놨어요. 그 승계에 많은 자금이 들어갔는데 이게 해외 자금에서, 해외 비자금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커요. 국세청에서 뭘 발견하고 지금 압수수색에 들어갔냐면 530억 원짜리 해외 매출 채권, 그러니까 현대한테 받았어. 납품을 했는데 돈이 다스로 안 들어오고 다 안 들어오고 중간에서 돈이 사라졌어요. 그 사라진 돈이 어떤 페이퍼 컴퍼니에 가 있어요. 어허. 이게 120억짜리야. 그게 내가 쓴 특종이었지. 이게 이제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그럼? 아, 그럼요. 해외 비자금 조사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작은 건이든 큰 건이든 계좌 하나를 찾는 게 중요해. 계좌를 하나를 찾아서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는데 자, 국세청에서 해외 비자금 찾았습니다.
여기에 MB가 이제 다 구속됐네. 다섯 군데에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 굉장히 중요한 기관에서 이거 여기는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도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심화학습 시간에 나중에 제가 보고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아이고 그러면은 MB가 확실히 구속이 되는 겁니까? MB 구속돼요? 불구속? 네? 전직 대통령의 예우 운운하면서 불구속 기소한다는 흐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흐름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흐름은 항상 있었으나 이게 넘어갈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었어요. 그 돈이 하나씩 둘씩 드러나면 국민 정서상 봐줄 수가 없어요. 그네 양은 우리 그네는 불쌍하다. 부모를 여의시고 총탄해 흉탄해 우리 부모를 여의시고 이게 있는데 이명박에 대해서는 그게 별로 없어요. 특별히 포항에서도 이명박이 자기 포항 사람 아니고 오사카 사람이라고 다 얘기하고 자 간단하게 브리핑했는데 네. 이 정도 브리핑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 아이고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겠죠? 예. 뉴스 공장에서 한 9월, 10월쯤 얘기한 게 1일, 2월에 나왔잖아요. 요즘에 이제 관심들이 많아져가지고, 요거는 한 1, 2주 이내에,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MB 구속지수, 언제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MB는 구속됩니다. 그런데 MB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것이 1월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1월 말인데 변수가 생기면 수사가 생물이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예. 차질을 빚거나 아니면 다르게 튀기도 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변수가 생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쏟아져서 그리고 예. 이명박 쪽에서 대응을 하나도 못했어요. 못해서 여기까지 왔어. 사실 이 정도 건이면 굉장히 그 어떻게 물타기하고 뭐하고 그런 거 충분히 잘하는 애들이잖아.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지금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월 말에 왜냐하면 이 내용들은 또 이명박이 공유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아. 그렇게만 말했지. 그러니까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관진 이런 거는 쫙 그 움직여서 막을 수가 있는데 다스 내 거 이거 어떻게 막어? 아니 포크레인으로 판 묻었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다른 건 어떻게 할 거고? 이거 뭐 법관이 나와서 막을 수도 없고 누가 막기가 힘든 사안이에요. 다스는 지가 오랫동안 해먹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막아야 되거든요. 저기에 또 하나 또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 다스 내부자들의 증언인데 초창기에 다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스를 굴렸던 핵심 내부자들이 다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흔들리기 시작했어. 네. 흔들리기 시작했어. 다스는 이명박이 돈을 줘서 이명박의 돈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이 의원 시절에 의원회관에서 시장 시절 시장 공관에서 시장 집무실에서 대통령 때는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고 운영을 했던 회사입니다. 명확합니다. 자기 거는 100%예요. 네. 100%. 네. 아니면 고소하던가. 네. 1월 말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1월 말에 갈 것 같아? 1월 말, 2월 초 그 이명박을 부르는 거는 뭐 거기까지는 다 돼 있고. 내가 보기에는 마지막 남은 변수는 전직 대통령이라 그 구속영장을 치느냐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 이 고민을 그게 말이 됩니까? 이 고민을 할 거라고 근데. 봐요. 네. 근데 이제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구속을 해야 되는 구속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쳐서 네. 차고 넘쳐서 그 시간이 미뤄지는 걸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게 시간이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쌓이고 있는 와중이고 더 네. 많은 것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와중이에요. 그리고 네. 아 MB가 여기서 예를 들어 다스는 빠져나갈 수가 없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고 네. 사람들이 점점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한 거죠. 놀랄 사람이 없다 구속돼도. 그럼요. 이제 이명박 추격기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기에 한 290쪽까지 왔어요. 아직 뒷부분이 남았어요. 네. 다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나가는 걸 한두 포인트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잠깐 깜짝으로 누구 하나 모시겠습니다. 저기 김종백 선생 모시겠습니다. 어, 나오셨구나. 아이고. 네. 우리 최동영 팀장님도 잠깐 오세요. 인사만 하시게. 아유.
마이크 최동영 팀장이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이 두 분들은 저하고 6개월 넘게 다스에 대해서 회의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생업이 있고 무엇보다도 관계가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떳떳한 아빠이고 싶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뭘 조금 남겨놓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진실을 위해서 많은 걸 내려놓고 오셨어요. 인사 좀 부탁드려요. 앉아서 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최동영입니다. 네. 전 다스 격리팀장님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네. 이분은 이상은 회장의 집사이자 운전기사, 그리고 이상은과 이명박 집안의 모든 일을 다 봐줬던 그런 분이십니다. 네. 김종백 선생님, 검찰에 다녀오셨죠? 최동영 팀장님도? 검사들이 어떤 책 읽고 있다던가요? 수사 기초자료가 이명박 추격기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정통 시사인 1탄부터 4탄까지 나온 걸 옆에다 피고요. 그걸 물어보길래 제가 진짜 좀 당황했습니다. 거기 가서 혹시 지난번 저희 방송에 나왔을 때 하셨던 이야기 이외의 이야기 하신 거 있습니까? 우리 못 들은 이야기 있으면 있습니다. 해주세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곡동 땅을 판 돈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이상은 회장한테, 원래 이상은 회장은 자금 담당이 없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병모라는 사람으로 뿅 나타나가지고 5년 동안 매월 3천만 원씩 신문에 써갖고 이상은 회장한테 매달 줬다고 하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얘기는 했지만 그게 다 뻥이었거든요. 자, 정호영 특검 때, BBK 특검 때, 2008년 특검 때, 네, 특검 때 돈을 어떻게 썼느냐 그랬을 때, 이상은이 자기 거니까, 다스가 자기 거니까 3천만 원씩, 월 3천만 원씩 어떻게 썼고 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썼다 이걸 다 거짓말로 맞춰놨어요. 그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시켰죠. 예, 네. 네. 네, 맞습니다. 거짓말을 근데 그때는 했다. 예,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검찰 기록에 다 진술을 했고 확인 도장을 또 찍었습니다. 자, 팀장님, 120억이 BBK 특검에서 120억을 찾았어. 찾았죠? 우리 장부에서 봤던 거, 그 서류에서 봤던 거 찾았어요. 찾자마자 BBK 특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묻었죠, 그냥. 어떻게 묻었어요? 야, 니네 돈이 120억이 나왔어. 가져가,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냥 빨리 찾아가지고 그냥 네. 빨리 회사로 입금하고 그냥 덮었죠. 다스 실소유지 관련 논란이 처음 터졌을 때 그 이전에도 다스의 내부 직원들은 다 이것이 이명박 건지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물론이죠. 당연히. 경주시민 다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민.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실소유주를 검찰이 뒤진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큰일 났다 생각을 이 직원들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가 언제냐면 2007년 10월하고 10월에는 10월하고 11월에는 진짜 이건 다 털리겠구나. 죽겠구나 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경선 때라 막 하면서 조금 화제가 약간 좀 돌아갔는데 거기서 깨끗한 의혹이 안 나오니까 이제 2008년 1, 2월에 꼬리곰탕 특검이 이제 다 털어준 거 아니에요? 예, 다 털어준 거죠. 그때는. 처음에 경선 때. 예, 10월, 11월에는 이상은 회장이 대북이공을 어떤 돈으로 설립했느냐 이게 했을 때 영일목장에 있는 소를 팔았고 뭐 해외 조금 이렇게 수출하고 하면서 조금 모았던 자재비 같은 걸로 다스를 설립했다 그랬는데 그 당시 검사는 그걸 안 믿어줬어요. 처음에는? 네, 전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특검 때는 예 하고 그냥 끝. 그러면 다스를 2008년에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1차 다스 논란이 있을 때 거의 10년 전에 예. 관두신 건데 그때 관두실 때 기준으로 다스는 이명박 거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셨어요? 저는 입사 전부터 MB 거라는 걸 알고 입사를 했어요. 어떻게 MB 거라는 걸 아셨습니까? 그냥
뭐 경중할 수 있냐고 얘기하길래 그냥 알았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냥. 그 지금 그 장소가 영포빌딩 서초동 영포빌딩에 면접을 보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MB가 그 경주 갈 수 있어 해서 이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위 야인 시절에 면접을 직접 보고 아 이 양반 거구나 하고 가셨군요. 이상은 회장을 만났다거나 김재정 씨를 만났다는 게 아니고 그죠? 뭐 이상은 회장님은 제가 회사 입사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인가 4개월 후에 네. 만났는데 뭐 아이고 야야 네가 여기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렇구나. 처음부터 알고 계셨구나. 실소유주가 아니니까 몰랐죠. 오신 김에 여기 출연하라고 오신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오신 건데 예. 예. 오신 김에 뭐 하나 주고 가세요. 예. 이제 검찰에서 핵심 관계자들이나 꼭 필요한 사람을 참고를 그 참고인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한 두 명인가 세 명을 참고를 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전 못 온다 그러고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매월 그 시사인에 나왔던 매월 2천만에서 4천만 원을 누구 주기에서 그걸 받았던 사람하고 받았던 그 사람이 개인 횡령이 좀 있었어요. 그 통장하고 그 관련된 서류를 주고 이걸로 딜해가지고 데려오면 된다고 얘기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검찰을 코치하고 오신 건구나. 특정인을 소환하는 게 잘 안 되니 횡령한 거 있으니까 이 자료 요구 가지고 그 사람하고 딜을 하라고. 자기 다 생업이 있는데 생업이 있는데 특별히 김종백 씨는 저기 다스 경주 공장 주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18년 9년 동안 관계하는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최동영 팀장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주변 간의 관계가 더 어려워요. 이명박도 이명박이지만 근데 그런 관계를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도 이렇게 용기를 낸 거는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지켜봤는데 정말 훌륭한 분들이 여기 계셔서 중요한 자리에 서 계셔서 이명박이 그 국민들한테 역사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구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1800-9222 착한 콜. 이분은 말이죠, 지난 추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추석 때 주진우 기자하고 저하고 뉴스공장에서 떠들어대는 거하고 또 시사인 나온 거 읽다가 나도 한번 알아볼까? 하다가 MB 아들 이시영의 다스 승계라고 하는 월척을 건진 어쩌다가 이러신 분 강현석 기자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사실 이 다스를 오랫동안 추적해왔지만 승계의 눈을 돌리게 한 첫 번째 모멘텀을 마련해준 기자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불렀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이다고 이렇게 다스 승계 네. SM 네. 이걸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우연히 맞죠? 예, 우연히 발견을. 그러니까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추석 때 막 땅바닥에서 뒹굴다가 예 뉴스 공장하고 시사인보다 나도 해봐야지 그러고 찾아 뚝 나왔다면 이게 그냥 아 그렇죠 예 사실은 이명박은 진짜 엘도라도 같아요. 이명박은 지금은 조금 다스도 찾고 이명박도 찾는데 아무도 안 찾아요. 아무도 안 해요. 이명박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전과가 그렇게 많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아무도 안 했는데 그래도 그때 용기를 갖고 뭐 용기도 필요 없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툭 튀어나와버린 거야. 아니 다른 기자들은 그것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난해한 게 아니라 불성실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이명박은 내버려 둔 거예요. 다 나쁜 새끼니까 그냥 나쁜 그러니까 시부라 새끼니까 그냥 아니
저기는 어쩔 수 없다라고 내버려 둔 것 같아. 네. 근데 성역이죠 그게 아마. 완전 하나의 그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월척을 만들었어요 진짜.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부분은 최고 전문가가 됐어.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또 하나의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네. 정리됐어. 설명해 주세요. 자 자료 있는데 뒤에 보시고 일어서서 예. 하셔도 돼. 일어서서 아예. 네. 예? 있네요. 아, 프롬프트가 그 앞에 보고 해야 되나요? 쑥스러워? 일어서서 하셔도 돼요. 아. 아 이제 앉는 게 더 편해가지고 이따 일어설게요. 예. 그래요? 야 일어나세요. 자 이게 네. 제가 말로만 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가져왔는데 안 보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니 보고 네. 해도 돼요. 아니 안 보고 돼요. 야 앉으세요. 괜찮아.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게 워낙 네. 그 이제 주선배나 아까 이제 나오셨던 분들이 너무 잘 아셔서 제가 이제 감히 얘기해도 되나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 승계 분야는 본인이 진짜 예.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일단 더 여기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금강이라는 회사가 원래 없었어요. 없었다가 이제 MB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고 설립이 됐는데 이제 당시에 그 아까 이제 총수께서 SM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 이 취재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신라인으로 나오시는 그 한승희 대표라고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던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분을 만나러 제가 이제 경주에 갔다가 이제 또 다른 분들 같이 이제 좀 그 술을 좀 먹게 됐습니다. 근데 술을 먹는데 이런 얘기들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좀 같이 어울리다가 좀 알아보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금강의 설립 과정이 SM이랑 거의 유사하다.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 당시에 금강이 만들어질 때 그 한승희 대표 자기가 다스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하청업체가 그 설아벌 산업이라는 데인데 뭐 기사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설아벌 산업이라는 데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다스에서 금강이라는 회사를 만들 테니까 그쪽으로 설비나 이런 것들을 갖다 넣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금강이라는 회사에 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넣었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금강이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소위 위장 계열사를 만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금강의 주주 구성을 보면 이 회사가 그 이제 이영배 씨라고 있습니다. 이영배 씨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명박의 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지는 분이고 예, 예. 네. 이 사람이 그 BBK 특검 때도 조사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자기가 기자회견을 자처를 해서 나는 MB의 자금 관리인이 아니다 라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뭐 처벌도 안 받고 그냥 뭐 유야무야 당시 됐죠. 맞아요. 이영배는 자산 관리하는 관리인이 맞습니다. 네. 근데 그 금강이라는 회사가 세워질 때 이영배 씨가 대표 이사로 가요. 근데 특이한 게 이영배 씨의 지분이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우용석 씨나 뭐 서진양 씨 이런 분들이 같이 공동 소유하는 구조인데 총 주주가 7명이 10%씩 다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회사도 아닌 거죠, 사실은. 다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뭐 이상은 회장이나 아니면 이제 MB 처남인 김재정 씨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었는데 금강이라는 회사는 정말로 이제 여러 사람이 주주인 이제 그런 회사로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누구도 그 지배주주라고 얘기할 수 없게끔 네. 짰군요 지분 구조를. 그렇죠. 예. 네, 누구도 주인이 아닌 이제 그런 회사가 된 거고 명목상 대표가 이제 이영배 씨 네, 저분이었고요. 근데 그러면은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어디서 일감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일감 받아봐야 되는데 금강이라는 회사는 2003년에 설립되자마자 거의 바로 현대차의 납품업체. 됩니다. 근데 이게 현대차 납품업체가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정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연줄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어떤 기술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사실 금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스에서 어떻게 보면 인력이나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설비를 그냥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스에 사실 다스가 설립한 회사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완전히 다스가 만든 회사인데 다스랑 금강은 그 서로 지분 구조를 보면은 같은 회사가 아닌 거죠. 전혀 별개의 회사인 거죠. 네. 지분은 무관한 회사로 보이고. 네. 전혀 무관한 회사로 보이고 금강이라는 회사에는 뭐
이병박도 지분이 없고 뭐 이상은도 지분이 없고 아무도 관련된 사람은 지분이 없습니다. 오직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영배 씨라는 사람만 알고 있고 그 주요 이제 주주들이 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이제 우 아무개 씨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취재하기로는 다스에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도 잘 모른대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맞나요? 몰라. 근데 예. 금강이 구체적으로 뭘 납품을 했어요? 금강이 납품한 건 역시 자동차 시트를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다스의 재하청을 받은 겁니까? 네, 다스의 재하청을 받아서 제가 뭐 정확하게 그 설명 못 드리겠는데 시트 뼈대 같은 거 있잖아요, 뼈대. 예. 자동차 시트 뼈대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스에다가 주고. 근데 이제 특이한 게 그 원래는 이제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뭔가 일가를 받으려면은 자기가 여기저기서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원래 사갖고 우리가 이런 기술력이 있어라고 보여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원자재를 다스에서 그냥 다 줘요. 그런 다음에 너네 납품만 해. 이래가지고 이 회사가 이렇게 큰 거거든요. 위장 계열사 맞네. 네, 그러니까 그 확실하네. 예, 확실한 건가요? 확실하다고 말해 그냥. 예. 말하고 고소하지. 확시브라이. 예. 예. 예, 아무튼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쭉 성장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성장 과정은 이렇고 그러면 금강이 이제 왜 만들어지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제 경주에서 나오는 소문이 금강은 원래는 만들 계획이 없었는데 그 세관공업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제 이명박의 회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관공업이 근데 그 굉장히 좀 이제 그 내부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노조에서 파업을 하고 회사가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경영을 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2002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MB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고 나서 MB가 내려갑니다. 교주 내려가서 그 다스의 그 중역들 이건 기사 찾아보시면 나와요. 다스 중역들을 불러놓고 세관공업을 폐업시켰다라는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벌어진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회사가 원래 세관공업에서 MB의 자금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대신 금강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위장 폐업으로도 볼 수 있나요? 그럼 저 세관공업을 예 당시에서 위장 폐업이란 말이 있었고 그래서 세관공업 땅에 결국에는 다시 지금 이제 SM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예전에는 세관공업 그러니까 위장 계열사가 왜 필요하냐 재벌들이 위장 계열사 문제 많거든요. 내부자 거래를 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또는 뭐 불법 증여를 하거나 비자금을 만들거나 그럴 때 가짜로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계열사를 페이퍼 네. 컴퍼니를 아니 실제 회사인데 네. 위장 계열사라는 거지 위장 계열사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를 계열사처럼 만드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금강 같은 경우에는 이병박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를 겉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이병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혹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를 통해서 자금을 세탁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타 등등 왜냐하면 다스는 다 들여다보고 있고 다스는 추적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예전에는 세강으로 하다가 세강 서울시장 당선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문 닫고 그런 다음에 금강을 만든 거예요. 갑자기. 맞습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좀 어렵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회사를 진짜 주인은 이명박인데 가짜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거래를 시키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속에 돈을 탈 수 있잖아요. 그 거래 속에. 그런 비자금이나 혹은 실질적인 뭐 예를 들어 나중에 이걸 아들한테 돈을 물려줄 때 그 저걸 쓸 수도 있죠. 아들한테 돈을 물려줄 때 거래를 부풀릴 때나 일감 몰아주게 한다든가 하여튼 재벌들이 잘하는 짓인데 그걸 금강으로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죠 지금. 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잡아낸 거예요 금강이라는 데를. 예 네. 그렇게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 2010년에 그 이제 MB 처남으로 알려진 김재정 씨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스에서는 굉장히 첫 번째 고비였던 것 같아요. 이때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 김재정 씨의 처인 이제 권영미 씨가 다스 지분을 물려받게 되고 그리고 이 무렵에 그 금강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권영미 씨가
취득을 해요. 16%를. 그래서 2011년에는 권영미 씨가 지분 16%를 가진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권영미 씨가 원래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예. 그러니까 김재정 씨랑도 금강은 원래 연관이 없던 거예요. 김재정 씨는 MB 주주였잖아요. 그러니까 김재정 씨가 금강 지분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 특수관계가 돼서 그럼 내부 거래나 이런 거에 제한을 좀 받게 됩니다. 왜냐면 같은 이제 동족 간 회사로 분류가 돼서,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자신 없게 얘기하고 그래요. 제가 말 너무 어렵게 MB 감옥 가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얘기하시면 되겠어.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권영미 씨가 지분을 취득을 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금강은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해요.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직후에 다스는 그 내부 이제 전산망을 다 교체를 하고 퇴임하자. 네, 퇴임하자마자. 예. 그리고 임직원 교체를 파기했다라는 그 이제 내부 진술이 있었고요. 예. 파기를 다 했다. 그때 그래서 이미 그 다스와 관련해서 뭔가 수사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뭐 세무조사든 이런 게 들어왔을 거를 미리 이게 대비를 해놨다라는 이제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금강은 어떻게 되느냐. 그 금강은 권영미 씨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되게 여러 명의 그 주주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러 명의 주주들로부터 지분을 사들여요. 그래서 금강을 자기 회사로 만듭니다. 근데 이 금강을 자기 회사로 만들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금강이라는 회사가 보시다시피 매출이 1000억이고 자산이 500억 정도면은 이런 회사를 살려고 그러면은 최소한 수백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수백억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권영미 씨는 또 자기가 돈이 없다고 지금 프렌데스랑 연결이 되는데 그 다스 주식을 다 기부 물납으로 세금으로 낸 거 아닙니까? 돈이 그쵸? 없다고. 예,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금강을 이렇게 산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이제 그 강 기자의 특징은 어디서 흥분하라는 건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아니, 팬 기자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감사합니다 선배. 나도 맨날 그래. 아니 근데 다스 주식을 선배 믿고 나왔어요 제가. 다스 주식을 왜 팔아? 그리고 금강 주식은 또 왜 사? 그러니까 이게 용민이도 지금 이해가 안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시부랄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내재하면서 언제 시부랄 내면 되는가 지금 시기를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정말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좀. 예. 저는 이해가 가요. 어떻게 이해를 좀 풀어주세요. 이명박이 예전에는 세광으로 해먹은 겁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장에 대해서 세광이 문제가 되니까 세광을 폐업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 해먹어야 되잖아요. 해먹던 거를. 예. 금강을 세웁니다. 금강을 세우는 방식은 다스가 돈과 사랑과 설비를 다 제공한 거예요. 이 회사는 이명박 거예요, 이것도. 네, 네. 네, 이명박 거고. 그래서 키웁니다, 계속. 다스가. 몸집이 커야 돈을 숨기기 쉽잖아요. 아마 금강을 통해서 비자금을 많이 그 만들어서 해먹었을 거예요. 해먹다가 김재정 씨가 사망합니다. 그쵸? 김재정 씨가 사망해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전체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고민을 시작해가지고, 아, 이 기회에 그러면 금강도 되찾아 놔야 되겠다. 자기가 나설 수 없으니까 돈이 없는 권영민 씨를 내세운 거죠. 아,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작 여쭤볼 걸 그랬어요, 제가. 내세워가지고 네. 대통령 때까지 계속 키워놨어요. 퇴임하자마자 되찾아오는 거예요, 권영민 씨 이름으로. 네, 네, 맞습니다. 다른 지분 나눠놨는데 욕심 생길까봐 걔들이 되찾아온 거예요. 되찾아오고 나서 그, 이 관계를 숨기려고 다 전산망이나 이런 거 다 포개버리고, 그런 다음에 요거의 최종 목적은 뭐야? 아들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를. 이 금강을. 그래서? 이 모든 건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들한테 줘야 되니까 금강을 다시 빼먹기 시작한 거죠. 그죠? 네. 금강 매출을 줄이고 SM이 먹기 시작하겠지. 예, 그렇죠. 그거 봐. 그랬을 거야. 아이! 시부랄, 어?
이게 약간 좀 그리고 그 하나만 좀 이렇게 제가 잘못 전달드렸는데 네. 금강의 역대 지분은 권영미 씨가 최대 주주인한테 32%고 네. 2016년에 이제 더 많아져요. 뭐 어쨌든 네, 중요한 거는 권영미 네. 씨의 지분 역시 이명박의 지분인 거거든요. 결국은 예. 그렇죠. 김대중 씨의 지분이 이명박의 지분이었듯이 네. 이 금강을 이제 그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먹으려고 다시.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착착 진행되다가 이제는 다스하고 SM에 집중적으로 꽂히잖아. 제가 보기에는 금강의 설립 목적은 세광이 그랬듯이 네. 이쪽을 통해서 빼먹거나 예.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걸 금강 쪽으로 다 몰아뒀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금강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도 털어야 되지만 실제 문제들은 금강 쪽에 돈과 관련된 것은 다 몰려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예, 저는 추정하는 그렇죠. 바입니다. 아, 예, 정확하십니다. 예. 취재한 바는 어때요? 취재한 바는? 네? 취재한 바로는 어때요? 취재한 바로는 그 총수님 말씀하신 게 맞죠. 예. 그거 봐. 취재를 안 해도 돼. 예. 그러니까 금강 쪽을 뒤지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네. 금강 쪽을 좀 뒤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다스는 뭐 물론 다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다스가 그냥 다스 하나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금강도 있고 또 뭐 SM도 있고 또 SM이 인수한 뭐 다원 이런 회사도 있고 굉장히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MB한테 넘어가진 않았지만 이시영한테 넘어가지 않았지만. 이제 MB 위장 계열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회사들도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예, 수사를 하면은 수사가 동시에 그 진행이 돼야 되고 세무조사하면 그게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다스만 달랑 해버리면 그러면은 금강으로 빼돌린 것들을 거죠. 찾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거죠. 예. 네. 네. 금강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거기까지는 안 갔죠.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그래서 왔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강 기자가 취재한 게 중요하다는 거지. 다스가 메인 줄기긴 맞는데 그것을 다스 쪽에서도 오랜 세월 이명박도 선수니까 대비해 왔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대비해서 이렇게 빼돌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 위장 계열사를 통해서 해먹거나 하는 구조로 이렇게 분산시켜놨을 텐데 맞습니다. 예. 위험을. 근데 그중에 금강을 뒤져봐야 한다고 네. 강 기자가 지금 취재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국세청에서 저 대구에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하고 다스 1, 2, 3 공장 그리고 경주에서는 SM 그러니까 이시영 씨 회사를 세무조사했어요. 근데 금강은 아직 빠져 있는데. 그러니까 금강도 다시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요한 것이 금강은 이제. 취재 결과 나온 것이고 금강뿐만 아니라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곳들, SM이 먹으려고 했던 것들 네. 그런 것 그런 곳에 의심되는 그 거래나 혹은 비자금의 의혹 네. 어딘가 숨어 있을 의혹 이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걸 뒤져봐라. 맞습니다. 네. 놓치고 있던 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짚어줬는데 그걸 전달을 못했을 뿐인 거예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그. 아마 그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보도가 오늘 중으로 나가거나 제가 쓰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가 안 거는 예전에 알았는데 그 지금 다스가 굉장히 그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스가 굉장히 자금 사정이 어렵대요. 아 지금요? 예, 굉장히 어려워서 그 이달 내에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럼 예. 조선일보가 또 기업 사냥꾼에서 부도를 잡아준... 일부러 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 이제는. 오, 예, 그래서. 일부러.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술렁이고 있고 뭐 지금 외부에서 그 다스는 누구 겁니까 뭐 이런 뭐 캠페인이나 예. 이런 것들 플랜 다스에게 이에 대해서 다스 내부에서는 어떤 동향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내부에서 들은 거는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예 뭐든지 예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중에 이 금강이 나왔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얘기를 그죠 했죠. 네. 돈 실제로 저기를 뒤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 있고 네. 부도 이야기는 이럴 수 있죠. 일부러 부도를 내는 수도 있겠습니다. 예. 우리 회사 망해서 문 닫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의도인지. 또 그리고 멀쩡한 회사를 이런 좌파 선덕꾼들이 예.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일면에. 하여튼 걔네들은 상상을 초월하게 그럼 태극기 부대가 예? 태극기 부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댓글에 막 나오고. 그래서 상관없어. 상관없어. 이미 벌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달 안에 돌아오는 어음이 있는데 이 어음을 막으려면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어음을 못 막은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도가 날 수 있다. 대출 알려주면 이대로라면 이번 달 내에 난다. 그러면은 MB가 손해를 보는 게 있습니까? 손해는 보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면 평상시라면 절대 부도를 안 내겠지. 근데 네, 지금 이런 그렇죠. 가운데 부도를 방치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겠지, 그냥. 아, 엠비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도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자, 전달은 제대로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질문에 강 기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 곳에서 다 즐겨라. 다양한 스포츠와 체험을 한 곳에서 레전드 스포츠 히어로즈 미궁 유산균 사랑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PPL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1800-9222 기부로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는 착한 콜 꽃배달 착한 콜 꽃배달을 이용하시면 금액의 일부를 고객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올 1월 누적 기부금이 2억 원이 돌파됐습니다. MB한테는 우스운 돈이죠. 예. 자, 그렇지만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많이 기부했습니다.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 민족문제연구소 등등 그렇습니다. 자, 파파이스 다스베이다와 늘 함께했던 착한 콜 꽃배달. 자, 2석 2조 꽃배달 1800-9222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도 있습니다. 여기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장이 새 인생 살기로 했습니다. 여기 사장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 사연이 있는 인생입니다. 학교 다닐 때 빵 셔틀이었습니다. 장관 되고 나서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장병 셔틀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우각성에서 그때 일 다 고백하고 이제 거듭났습니다.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1800-9222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전드 히어로즈 요즘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스크린 스포츠 테마파크 레전드 히어로즈 실내에서 스크린으로 야구는 물론이고 축구, 사격, 양궁, 볼링, 심지어 승마까지 승마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TV에도 많이 소개가 됐고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운동 못해서 살찐다고 툴툴거리지 말고 이런 데서 한두 시간 놀면 아 죽여주지요. 초딩들 사이에서도 완전 유행이라고 합니다. 애들을 어디다 풀어놓고 좀 쉬고 싶다 하시면은 바로 레전드 히어로즈 여기만 한 곳이 없습니다.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하고 싶은 게임 다 하고 완전 자기 세상이 되는 곳 서울 강남역에 있다고 하니까 한 번씩들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도와주셔야 합니다. 최아무개의 딸이 갱생하고 새 인생 출범한다면서 새 인생 살겠다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모니터는 LG 것만 쓴다고 합니다. 엄마도 곧 새 엄마로 갈아치운다고 합니다. 새 인생 시작하는 최땡땡의 딸, 예, 레전드 히어로즈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별로 안 웃겼던 것 같습니다. 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시죠. 2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헤비메탈 밴드의 어떤 가수분이 오셔가지고 모셔다가 노래 한 소절만 이명박 대통령한테 바치는 노래를 한 소절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정 자장 우리 바가 자도 잔다 자빠져자 흥청망청 쏟아부 예, 쓰레기스트에서 베이스를 치고 있는 피해자라고 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분은 안 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자원공사 얘기를 했고 최근엔 다스에 꽂혀가지고 맹렬하게 다스를 지금 파고 계신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소개받은 김경률 회계사라고 합니다. 항상 말하라고 하는데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참여연대에서 회의가 있고 그 회의를 참석해야 되는데 말 안 하고 지금 이곳으로 왔습니다. 좀 욕먹을 것 같은데. 낮에는 저하고 다스 회의를 따로 하셨어요. 참여연대 후원회원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회사님 네. 뒤에서 이거 보셨을 텐데 네. 전문가판 해설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다스가 부도가 난다면 네. 제 생각에 80-90%는 고위부도가 아닐까. 고위부도. 아, 네. 네. 그렇겠죠. 네. 당연히. 자 여기까지 하고 네. 회계적인 물증. 아. 이때까지 우리는 다 주진우의 취재, 응? 추적, 그리고 나의 추정, 김영민의 시브랄로 이걸 다 해결해봤는데 회계적으로 이게 다스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한번 먼저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요즘 인간적으로 좀 정이 들려고 하는데 이 2017년 12월 28일 한겨레 기사입니다. 맨 처음에 이분께서 2008년 2월에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예. 전혀 아무런 언급 없었습니다. 전혀 아무런 언급 없었고요. 뭐 당연히 뭐 검찰 이첩도 안 했고 당시 정호영 특검이 비자금을 발견하고서도 덮었다라는 그런 추측성 보도는 있었어요. 한번 나왔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최초 이제 자료를 발굴해 주셨고 그 이후로 이 뭐 JTBC 심상정원실 여러 각계가 노력해서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니까 2017년 12월에 그 돈 직원 개인 횡령이다. 그 금액은 조모 씨. 네, 네. 네. 네 조모 씨 개인 횡령이다. 그리고 실질 소유주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했고요. 오늘 새벽에 우연히 이제 본 기사입니다. 어제 정호영 특검의 이제 입장 발표가
약 A4 10매가량으로 있었다고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 씨는 2002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다스 외환은행 법인계좌에서 수십억 원이 출금되는 날짜에 맞춰 허위전표를 끼워넣거나 과다 기재에 매달 1,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했다고 했습니다. 수표 좀 주목해 주시오. 수표. 결국 다스에서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었고 여직원의 개인 횡령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에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건희 회장 측으로부터 수표가 발행되어서 인테리어 업체에 수표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탁을 거쳐서 인테리어 업체의 하청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자, 수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선생님께 뇌물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수표를 가져갔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 이 시부랄로마.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너 먹고 죽어라 그러는 거거든요. 너 먹고 죽어라. 아니면 너 평생 내 손아귀에서 움직여야 된다. 넌 옴싹달싹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수표를 준다는 건. 내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뇌물을 주고 수표를 준다라면 제가 이 사람 무시하는 거죠. 너 한번 엿먹어봐라. 횡령을 어떻게 수표로 합니까? 그건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다스에서 조모 씨에게 수표가 갔다 그 말은 다스와 조모 씨는 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 이건 이해관계가 다를 수가 없어요. 예, 예. 또 그 수표를 누구에게? 조모 씨가 이모 씨에게 세관공업에 근무했던 수표를 줬다? 같은 관계다. 결국은 다스와 조모 씨, 이모 씨는 하나의 공동체다. 서로 믿고 절대 누구 하나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수표로 횡령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백한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자, 이해갔죠? 네. 저는 회계사님을 참 좋아해요. 네.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죠. 심플합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의문 들 수 있어요. 왜 현금을 안 뽑고 수표를 뽑았냐? 그러잖아요. 응. 그리고 만약에 개인 횡령을 하려면 현금을 뽑았을 텐데. 그리고 다스 입장에서도 참고로 저 오늘 알았는데 다스의 당시에 김모 사장 그리고 조모, 권모 전무 이분들 다 현대건설의 경리통이라고 합니다. 건설회사의 경리통이면 비자금계에서는 이제 선수급이라 S급 네.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MB의 네. 최측근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네요. 네. 다스가 설립될 때 현대건설에서 두 사람이 왔어요. 주축을 하는 사람이 김성우하고 권승호. 네. 김승우가 김성우 사장 아니에요? 사장이요. 사장이죠. 다스 사장. 다스 네. 사장을 했죠. 그리고 권승호 전무. 그 사람들이 계속 보고됐고 그 사람들이 다스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MB는 김성우에 대해서 네. 현대건설이 굉장히 큰 회사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난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인데 매일 만나고 매일 보고받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스를 설립한 종잣돈은 이명박이 김한테 줬습니다. 그건 두 달 있다 나올 겁니다. 가시죠. JTBC 단독 보도로.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현금이 아니고 수표로 인출했을까? 저도 한번 고민해봤는데 아까 삼성권도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삼성에서는 수표를 빼서 줬을까? 현금으로 주면 추적이 안 되는데 수표는 금방 추적이 되니까 왜 그럴까 고민했는데 우리나라에는 FIU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한꺼번에 2천만 원 이상을 뽑으면 곧바로 그냥 이건 뭐 자동적으로 신고가 되는 겁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그리고 그것들이 필터링 돼서 국세청 이런 데 통보가 되고 수표로 뽑은 이유도 결국 그거일 거다. 네. 현금으로 뽑으면 이게 FIU에 들어가니까 거꾸로 잡히니까 네. 다스도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고 수표로 인출해서 믿을 수 있는 조모 씨 믿을 수 있는 이모 씨에게 전달이 된 거죠. 결국은 정호영 특검이 저희에게 알려준 건 셋은 한 몸뚱아리다. 절대 어느 하나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없는 그러니까 개인이 중간에 횡령한 게 아니고 절대 일수 없는 다스와 같은 편이었고 네. 개인 횡령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횡령이다. 아, 그렇죠. 비자금이다. 네. 이런 얘기죠. 하나, 네. 회계사님이 이제 여기서 허점을 찾아낸 거죠. 이 설명에. 자, 그다음에요. 네. 이게 이제 그 주진우 기자께서 맨 처음 이제 폭로하셨던 그런 자료입니다. 보시면 이제 예금주 까맣게 칠해진 건 차명 17명의 이제 실명이 거론돼 있어서 이제 지웠던 건데요. 17명 43개인가요?
네, 43개 43개 계좌. 43개 17명 네. 계좌. 43개 계좌가 2월 13일 날, 2월 14일 날 이렇게 이체됩니다. 언제? 특검이 마무리되어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되는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차명 계좌에서 다스로 이렇게 모두 다 입금이 됩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120억이. 그런 것들이 마치 어떻게 외상 매출금이 회수되는 것처럼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CRH 다스 LLC라고 하는 건 그 다스 미국 현지 법인이거든요. 2억 5천, 4억, 3억, 5억 이런 돈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차명 계좌에서 다스로 집어넣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우리는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았다? 이 회사한테 받았다. 이렇게 이제 회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은폐. 이건 은폐한다기보다는 조작, 조작. 예, 예. 그러니까 드러난 사건을 덮고 있는 거죠. 시체 발가락 두 개가 나오니까 빨리 덮어버리려고 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120억을 그 찾았잖아요, 특검이. 그런데 그 돈을 집어넣고 나서 그 돈은 어디서 왔냐? 저기 미국 다스에서 온 거야라고 처리한 거죠, 지금. 아, 가라장부를 예. 썼구만. 예. 그렇죠. 예. 예. 저는 이 비자금에 관한하는 그리고 어제 정호영 특검이 확인해줬다시피 이거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캠코에서 자료를 받아왔거든요. 한 번만 볼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현금 계정별 원장입니다. 현금입니다. 현금.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보시면 32억을 현금을 찾았다는 겁니다. 오, 32억. 네. 한번 4월 21일 마지막을 쭉 볼까요? 22일로 넘어가는 시점. 여기 네. 보시면 1000만 원이네요. 아이고. 22일 날은 얼마입니까? 맨 마지막 보면 900만 원. 24일의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도 900만 원, 1000만 원 있네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 격리 책상에 그 조모 씨 책상에 퇴근하는 날 1200만 원이 있다. 900만 원 책상에 놔두고 퇴근했다. 1000만 원 놔두고 퇴근했다. 4월 말에 마감 끝내고 1100만 원을 이게 놔두고 퇴근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안 믿어줍니다. 세무서는 안 믿어줍니다.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시면 격리 책상에 이렇게 1000만 원 놔두고 퇴근하겠어요? 이건 좀 심한 말로 이거는 뭐 심할스 쓰게 하거나 정리시켜야 될 일입니다. 거의 그 직원의 그 서랍 잔고가 1000만 원 수준이네요. 그렇죠. 예, 예. 서랍에 현금 잔고가 무슨 말씀이냐면 예. 대개는 한 50만 원 정도로 봅니다. 현금 50만 원 이상 넘는 돈은 반드시 그날 퇴근하기 전에 입금시켜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금전사고 나니까. 현금이라고 하는 건 금전사고의 그 개연성이 아주 풍부한 거고 참고로 세무당국에서도 현금으로 누구한테 줬다. 제가 현금을 우리 김용민 기자한테 몇월 며칠 날 만나서 5천만 원 줬다. 절대 안 믿어줍니다. 세무서는. 그렇게 허술한 것 아닙니다. 현금 거래는 절대 안 믿어줘요.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현금 거래를 많이 할 리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뭐 32억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보십시오. 32억을 이렇게 썼다는 건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32억을 주민세 분납을 했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뭐 이런 게 많아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 다스 직원이다 하면 주진우 기자한테 줍니다. 어느 날은 5천만 원을 줘요. 그 다음 날 주진우 기자는 5천만 원을 거래처에 이렇게 줘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래처에 원래 줘야 될 돈을. 네. 직원한테 현금으로 준 다음에 네네. 직원이 그쪽에 5천만 원 현금을 예, 주게 한다. 며칠 지나서. 2주 정도 지나서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현금 장부, 그러니까 수기로 다 처리한 것은 중간에 해먹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격리 책상에 1900만 원이 있다. 이 말은 1700만 원, 1800만 원 누군가 지금 가지고 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렇죠.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네, 해먹었다는 얘기. 네. 누군가 우리 회장님께서 와가지고 1700만 원 그냥 빼갔다. 아, 그러면은 그 32억이 책상에 있다는 거는 한 30억씩 누가 가져가셨다는 그렇죠. 네. 얘기로. 그렇게 이런 금액들이 그러니까 저는 정호영 특검의 그 해설을 보고서 저는 해설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좀 많이 이해가 되는데 32억을 뽑은 다음에 많이 빼갔더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쭉 보시면 수표로도 인출해서 빼가고 뭐로도 빼가고 지금 이 장모대로라면 32억을 찾아가지고 책상에 32억을 넣고 있다가 그렇죠? 전화요금 조금 내고 케이블 방송 수신료 조금 낸 다음에 그 4월 30일 날 32억을 주민세 분납을 한꺼번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 장부대로라면. 장부대로라면. 네. 왜 현금으로 찾아서 그걸 현금으로 냈을까요? 이체 안 하고? 저한테는 늦지 말아주십시오. 세금을 왜 현금으로 뽑아서 내?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자에 유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2월 12일입니다. 아까
차명 계좌로부터 다스로 입금되던 게 2월 13일입니다. 그 하루 전날입니다. 그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여기 노랗게 칠한 것은 이제 손모 씨의 이름이 적혀 있는 란입니다. 뭐냐면 이분에게 이체했다는 겁니다. 직원입니다. 직원한테 41억을 이체합니다. 내부 직원에게 41억을? 네. 내부 직원한테 어떤 명목으로? 현대자동차의 원자재 대금으로. 이해가 돼요? 네. 아, 현대에 줄 자금인데 그걸 직원한테 현금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네.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그렇게 했대잖아. 더 의아한 것은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아래 아래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스에게 118억을 입금합니다.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아니,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그 한 달 동안에 현대 그 다스가 시트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거니까 납품 대금을 주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현대자동차가 다스에 118억을 줬는데 다스는 또 현대자동차에 줘야 될 돈이라면서 41억을 쏜다는 거죠. 현금으로. 예. 네. 현대자동차가 바보가 아니면은 야, 우리가 118억을 다스한테 줘야 돼? 오케이. 그러면 다스가 우리한테 줘야 될 돈은 얼마야? 41억이면은 이걸 빼고 주죠. 그러잖아요. 회사와 하청업체 사이에는 이렇게 상계약정이라고 해서 네팅하고 빼고 주거든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70억을 주면 되는데. 그렇죠. 70억 주면 되는데 118억을 쐈어. 응? 그리고 다스는 현대자동차에 쏘지 않고 41억을 이분에게 개인 계좌로 쐈다는 거예요. 가불의 형태로. 네. 가불. 야, 네. 업무 가불. 명목으로. 업무 가불. 이게 진짜 골 때리네요. 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저는 그래서 이제 좀 과도한 상상력. 이건 추정입니다. 절대 그랬을 리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시면 이런 거 한번 말해볼게요. 재미삼아서. 사실은 아닐 겁니다. 이거 지금 예적금이에요. 정호영 특검에 의하면 3개월 만기짜리. 네. 만약에 이 예적금들을 2월 12일 날 쏴버리면 이자를 잃어버리네. 네. 그러잖아요. 이거를 정호영 특검 자꾸 2월 야 13일 날 너 이 돈 다 쏴. 계좌로 그 다스 계좌로 다 집어넣어. 그래야만 나 이번 일 묻어줄 수 있다. 다스 입장에서 이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자니 이자가 아까워. 해약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과도한 상상력입니다. 하루 전날 이체하기 하루 전날 2월 13일 날 이렇게 이체를 하거든요. 2월 13일 2월 14일 날 하루 전날 이렇게 손모 씨에게 41억을 보내서 내일 너 입금을 해. 우리 다스로. 입금할 때는 아까 그 사람들 이름. 요 사람들 이름으로 입금해라. 얼마든지 되거든요. 입금할 때 이름 금방 고쳐져요. 네. 아 이럴 리가 없죠. 이럴 리가 없을 거예요. 이거 이해했어요? 이자 몇 분 때문에. 아니 설명해 줘. 저도 저 그 소설에 따라 한 마디 하자면 시부라이. 예. 이해했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특검이 돈 다 돌려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기가 아직 안 돌아가지고. 그 전에 깨면은 그 이자가 아까운 거예요. 우리 각하는 꼼꼼한 분이니까. 비자금 적금을 넣은 거예요. 비자금으로. 아, 이 돈이 만기 한 두세 달만 더 기다리면 만기에 이자 다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대통령 돼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가 법적 추궁 받을 일도 없는데 그거 몇천만 원씩 다 손해보는 게 너무 아까운 거라 그래서 회사에 돈을 넣는다고 해놓고 가부를 저 사람한테 줘가지고 저 사람이 계약 안 깨고 그 적금 계속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 만기를 확인해 보면 그 회계사님의 추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만기로 받아갔느냐 깼느냐를 봐야 되지. 각하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꼼꼼하고 돈에 대해서는 진짜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아, 벌레네 벌레. 특검에 걸린 돈인데도 그 만기 전에 이자가 아까워가지고 회사에서 돈을 저런 식으로 빼돌려가지고 그 돈을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특검에서 온 돈이라고. 그죠? 네. 회사 돈을 집어넣은 그렇죠. 네. 그리고 저 계약은 안 깬 거예요. 이해했어요? 엄청난, 만약에 이게 맞다면 엄청난 발견이신데요? 맞아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요. 아니,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 한번 이 주제. 과연 다스는 누구 것인가 다시 한번 해보는데요. 한번 이런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도 뭔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지식을 얻어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거 한번만 볼게요. 이런 기분 좋은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에 소재하는
시가 100억 원짜리 땅을 저한테 주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봤더니 국세청의 공시지가는 60억 원이에요. 현금을 제외한, 예, 현금을 제외한 어떤 부동산, 주식, 비상장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은 낮기 십상이다. 약 5, 60% 안팎. 그러면 상속세율을 50%로 가정하면 상속세는 이제 30억 원이 되는 거죠. 자, 아, 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아까부터 집중이 되게 좋으신 선생님께서는 자, 이제 30억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30억으로 확정이 됐어요. 땅에 대한 평가가 끝나서 세금을 어떻게 낼 건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니까. 방법은 하나 이런 방법이 있겠죠. 전 이제 현금은 없습니다. 시가 100억 원의 땅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현금을 차입해서 30억 차입해서 30억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그냥 아씨 뭐 은행 가기도 귀찮고 막 이거저거 귀찮고 그 세무서가 물납이란 방법이 있다더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 50%의 세율이니까 또 내 땅이 60억으로 국세청에서 평가를 해줬으니까 30억 세금을 그냥 땅의 절반으로 내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선생님은 1로 가시겠습니까? 2로 가시겠습니까? 1? 아, 이럴 때 전 실망한데 진짜 다 맞춰주셨네요. 이건 누가 봐도 1번이죠.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이걸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다스에서는 2번으로 간 거죠. 권영민 씨가. 네. 어떤 문건에? 청와대에서 발행되는 문건으로 추정되는 문건에서 2번으로 가야 된다. 1번은 불리하다. 2번으로 가야 된다. 개요는 이렇습니다. 그 청와대로 추정되는 문건에서 요지는 1번은 안 돼. 야, 큰일 나. 실제로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2번으로 꼭 가야 된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문건에 이제 이 표가 나옵니다. 방법 1. 쭉 보시면 이제 방법 1이 이제 아까 그 방법이고요. 1, 우리가 말한 현금으로 내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간단히만 보십시오. 이 표를 보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각자 나누어 갖는 몫입니다. 상속인은 이제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으니까 김재정 씨의 미망인 권영미 씨가 갖는 금액입니다. 542억. 상속법인 상속재산 전체를 10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당연히 없죠. 네. 500, 423. 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상속인은? 이건 바보가 아니면 1번이죠. 뭐 네. 아, 이런 거 혹시 함정 있을까 고민하시면 안 되죠. 각자 나누어 갖는 몫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표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정리해가지고 상속인이 전부 상속할 경우에 상속인이 공익법인을 출연할 여기서 공익법인은 청계재단, 재단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청계재단에 지 재산을 다 준다는 거야. 네. 미친 거지? 네.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부동산과 주식 5%만 출연하는 방법. 네. 그 다음에 10% 출연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쭉 놔두고 그럴 경우에 각자 갖게 되는 액수가 얼마냐 이거를 정리했더니 상속인이 1번이 540억으로 1번 방법이 제일 많아요. 그죠? 예. 나머지는 없거나 500억이나 423억. 그러면 하여튼 2번이 최악이네. 2번이 최악이야. 그렇지. 2번은 미친 거고 지재산을 왜 다 줘. 근데 어쨌든 이런 지재산을 다 주는 방안도 여기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 상속인 1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상인이라면.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자기 몫이 제일 크니까. 예. 하나만 덧붙이면 이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과소평가되기 십상이거든요. 주식으로 542억 가질래? 현금으로 500억 가질래? 더군다나 이건 최대주주거든요. 경영권 프리미엄도 있죠. 예. 아니 그러면 다스라고 하는 이제 현대자동차 1차 벤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의 1차 벤더는 그 너무 우리 MB의 이미지 때문에 너무 쉽게 보는 그런 게 있는데 준재벌입니다. 우리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런 분들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한 지위인 겁니다.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있는 542억으로 평가받는 주식, 500억 현금, 423억 현금이 있는데 이건 논의조차 되지 않고 4번으로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예. 이게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김재정 씨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세금을 우리 남편 세금을 어떻게 할까 그거를 부인이나 자식이 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이거 청와대에서 국세청 누구를 불러다가 했습니다. 누가 했는지도 저는 알지롱. 네. 그러면 회계사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상속인이 자기에게 가장 불리한 방법으로 상속이 결정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청와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김재동 씨는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이 문건을 쭉 읽어보면 또 재밌는 건 그겁니다. 이제 1번이 아주 처음에 드라이하게 나와요. 사실은 맞죠. 뭐 돌아가셨고 상속세를 내려면 이와 같이 된다 하고 나오고 맨 그 다음에 아주 두 줄론가 짧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보는 게 뭐냐면 100% 출연 어디로? 청계재단으로 이걸 해봐요. 예. 그래도 이제 이걸 따져보다 야 안 되겠다. 세금 너무 많이 낸다. 세금 제일 많이 냈거든요. 세금 때문에 온 갔어요. 야 이건 안 돼. 그래서 안 돼. 해서 3번, 4번. 야 4번이 이게 제일 많으니까 4번으로 가야 된다. 그 동그라미는 MB가 한 동그라미일까요? 제가 한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는 뭐 이거죠. 4번이 가장 좋다고 하면서 다만 붙여요. 이제 제가 그 문구는 뺐는데 다만 이 문제 다만이란 표현과 그렇죠. 함께 이상은 회장이야 10.8%를 가져가 버려. 이게 뭐냐면 준재벌이라고 표현하신 큰 회사의 주식을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대주주 네, 네. 대주주 자격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대주주 자격을 상속받았는데 대주주 자격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포기해 버리는 거야 회사를.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저 회사는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진짜 알짜 회사예요. 네. 근데 땅 짓고 헤엄치는 회사예요. 그거를 상속받으면서 포기하는 말도 안 되는 과정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 회사가 아닌 거지. 간디 나온 거죠. 간디. 간디.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도 쭉 그 대안으로도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좋은 대안. 뭐? 1번 보십시오. 대출 받아. 돈 없으면 대출 받으면 돼요. 대출 받아. 은행이 돈 빌려주는 대신가. 650억을 대출 받아서 납부하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은 자기는 다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갚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대주주인데 배당받아가지고. 가만 보면 재밌는 게 이 문서에 보면 계속 단어가 나오는 게 이 다스예요. 다스. 다스로 읽으면 해석이 잘 안 돼요. 이 단어로 읽으면 해석이 됩니다. 이 단어는 이 단어라고 보셔야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 1번으로 하면 치명적인 약점은 이거야. 이렇게 써주는 거죠. 뭐? 이게 100만 원이니까 2470억. 회계에서 이 가로 표시는 마이너스란 표시인데요. 다스의 총 유출액이 2470억이 나가버려. MD가 그만큼 손해본다. 650억을 현금으로 냈을 때. 네. 권영미 씨, 미망인께서 650억을 대출받아서 세금을 낸다라면 야, 그럼 그 돈 또 이제 우리 다스에서 이제 돈을 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대략 한 1200억 정도를 배당해 줘야 돼요. 그러면 1200억에다가 한 40% 세금 두드러 맞고 나서 이렇게 총 865억을 세금 낼 텐데 이 사람한테 권영미 씨에게 1200억이 가려면 이상은한테도 돈 줘야 돼. 1200억. 그래서 결국은 내 피 같은 돈 다스에서 2400억이 나가야 돼. 이건 리젝트야 무조건.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짜 주주면 진짜 네. 주인이면 네. 너무 좋아할 일이죠. 그렇죠. 안 된다 이거지. 네. 이 문서가 만약에 권영미 씨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면 고인인 김재정 씨의 관점에서 쓰여졌다라면 배당을 하느냐 마느냐 다스에서 현금이 유출되느냐 마느냐 하는 건 참고로 기업가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스 안에 있는 현금이나 내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이나 어차피 내 회사인데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건 이제 따져볼 이유가 없는 사건인 거죠. 이제 그런데 이분 입장에선 아주 치열한 이해관계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네. 내 돈 이만큼이 2400억이 빠져나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김재동 씨가 주인이었으면 당연히 1번을 했겠죠. 아니 그래야죠. 네.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1번을 해야 네. 되는데 결국은 가장 불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게 이루어졌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시고 계신 겁니다. 회계적으로. 이게 인간적 범인이 뭐 이러고 전 이거 보고 참 되게 웃었어요. 이제 좀 이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정말 웃었거든요. 이게 네. 이게 지금 뭐냐면요. 김재정 씨는 돌아가셨거든요. 자 김재정 씨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한 문서인데 지금 뭐냐면 이거는 김재정 씨가 살아계실 때의 주식 가치를 다 산정한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 그 실소유주 입장에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 많이 빡쳐 있어요. 돌아가셔서 약간 빡쳤거든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돌아가셔서 빡쳤어. 네. 아, 갑자기. 네. 갑자기 지금. 아, 맞습니다. 김재정 저도 이제 약간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 어떤 그 회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모든 신문 기사의 급작스러운 죽음이라고 합니다. 네. 아, 실제로 그렇게 약간 이제 하여튼 김혜영 씨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네. 실소유주가 빡쳤다. 네. 네. 그때 몸도 안 좋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 놀러 갔어요. 네. 그래서 놀러 가서 죽어서 그때 뭐
그 청와대 헬기를 보내느니 마느니 누굴 가서 데려다 살려야 된다는지 그래서 열이 많이 받았었어요. 네. 대비를 못한 죽임인 건 분명하더라고요. 아니, 숫자로 보건대. 숫자로 보건대. 이제 보면은 이 표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 살아있을 때 그냥 내 이름으로 돌리면 얼마나 들었냐. 그렇죠. 회계사한테 불러와가지고 야 아우 막차 너 한번 만약에 죽기 전에 그냥 괜히 이런 문제 발생하느니 네. 상속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내가 꼬이고 다 그냥 증여받은 거 하면 세금 얼마야? 네. 1,400억. 네. 여기에서 이제 바로 또 이제 뭐 포기하셨겠지만 이런 계획을 그러니까 아, 그걸 계산해 본 거군요 이게 그런 거죠. 예, 예, 예. 딱 쳐서 아 이제 갑작스런 죽음에 이제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해볼 필요 없는데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 서류는 아무 해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아니. 근데 MB가 야 씨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네. 그걸 그럼 계산해 본 거군요. 네. 야 그때 그럼 얼마나 된 거야 이렇게 MB가 김재정이 죽고 나서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세금을 내고 뭐하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청와대에서 모여서 국세청 제일 전문가들 모아서 회의를 하고 그러다가 아니 김재정이 죽어서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이상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해서 맞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이게 네. 사실 이게 참 보면서 너무 계속 실수를 터뜨리는 게 이게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거든. 그냥 야 한번 계산하면 얼마야? 그러면 회계사들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보고서에 있었어요. 빡침의 정도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인간 아니 정말 그리고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보고서로 써야죠. 네, 네. 깊은 빡침이 이제 사람 깊게 빡치면 물어보고 나서 또 물어봐요. 사실은 그러는 이제 회계사가 이걸 작성하는 회계사가 에라 그냥 보고서로 쓰자 자꾸 물어보더니 전화해서 물어보고 또 자고 있는데 물어보고 일요일 날 전화해서 물어보는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살았을 때 해결했어야 되는 건데 그 돈에 대한 집착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한 집착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걸 계속 네. 그때 살아있을 때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옆에서 보고서를 작성 살아있을 때 했으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꼴 당하느니 이렇게 했으면 정말 참 전 진짜 그분께 정말 인간적인 좀 향취 그런 걸 느낀 인간적인 아니, 회계사만 볼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제 네. 그 주간 경향의 정용인 기자가 제 이제 그 동아리 후배입니다. 어느 날은 사진 몇 장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했더니 주진우 기자가 살짝 찍어서 주셨다고 다섯 장인가 여섯 장인가. 네, 제가 찍어가라고 줬죠. 예, 예. 야 이거 대단한 거다. 정말 대단한 거다.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내가 이제까지 봤던 자료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그 다스의 주식은 현재 명목상의 주주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것 같다. 가장 근접한 것 같다. 이제까지 봤던 자료 중에 예. 뭐냐면 이게 이제 회계사들이 많이 작성하는 양식이거든요. 1년에 한두 번쯤은 이게 뭐냐면 한번 제가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볼게요. 제가 어디 장관으로 취업을 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업을 했는데 뭐 모 전자에서 저한테 용역을 하나 줬어요. 장관님 좀 먹고 사시라고 제가 용역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자 저는 그 용역을 제 이름으로 못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실정법에도 걸릴 거고 나중에 이제 뭐 쪽팔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김용민 선생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야 그 용역 네 이름으로 해. 그리고 있잖아 그 부담할 세금은 내가 내줄게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는 지금 김용민 씨가 내야 될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누구? 권영미 씨가 내야 될 세금 574억. 이제 이건 계산됩니다. 쉽게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계사가 어떤 특정인의 상속세 계산을 한다 하면은 여기에서 끝나야죠.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보십시오. B번 다스 제외가액. 아까 그 용역 관련 제외하면 김용민 씨가 내야 될 세금. 이거 확 주네요. 39억. 예. 네. 제가 이름을 빌려서 준 용역을 제외한 세금 39억. 이것만 김용민 씨가 부담해야죠. 그리고 이 차액은 누가? 다스가. 아까 다스는 제가 그거로 읽으라고 했죠. 그분이 내야 될 세금은 535억. 이 말씀의 요는 역시 이게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그렇죠. 네. 권영미 회계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권영미 씨가 그냥 세금 내야 하면 여기서 끝나요. 여기 두 칸이 그렇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네. 이런 양식은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그것 외에는 네. 이런 작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회계사는 딱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 네. 아유. 그 저기 검찰에 다녀오셨잖아요. 검찰에 이거는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명백한 이야기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죠. 네네. 잘 알아듣고 받아들이던가요? 그
의외였던 게 그 전에 여러 가지 보도된 내용을 잘 그 공부하고 숙지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뉴스공단도 듣는다고 제가. 아니 다 들어요. 그걸 한 발 더 들어가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오셨죠. 예. 10분 동안. 10분 동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성분 숙취해소제 술술풀리고를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확인해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가글은 씻겨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 MB 연구에 굉장히 늦가기로 합류하신 분이에요. 보이는 것마다 MB가 없는지 다 따져보는 분입니다. 김영건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에 이제 그 뉴스공장도 몇 번 나가고 맘마이스 다스베이다. 네. 맘마이스가 아주 네. 결정적이었죠. 나오면서 아주 그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후원금이 일찌감치 다 차더라고요. 팬도 많이 생기시고. 네. 그러니까 교수님, 음모론이 좋은 거예요. 이게 여기가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구나. 적과 꿀이 흘러. 아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잠깐 그 인도네시아에 잠깐 갈 일이 있었는데요. 아 거기서 다스베이다를 봤다고 저를 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아, 자 그럼 네. 오늘의 주제 이 돈육 선물 MB 때 사실 농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농협 자체를 주식회사로 바꿔버린 거 그리고 양계 이쪽을 완전히 대기업에게 넘겨져 버린 거. 지금 통닭값이 엄청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또 GMO. 아. 예, 식용 GMO를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한 것이 MB 때부터거든요. 때. 그 이전에는 사료용으로 GMO를 수입은 했었어도 식용으로 GMO를 수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2008년도 MB가 취임하자마자 그 해부터 식용 GMO를 수입해 가지고 우리 식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 이런 한우는 문제를... 죽이고 미국 소고기는 수입하고 네. 돼지는 엄청나게 선물 시장을 묻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닭은 대기업한테 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대기업한테 다 이득을 주고 농협도 대기업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 기업 중심으로 바꿔버렸고 그리고 GMO 수입에 들어오면 가장 큰 이득은 또 누가 보냐 그러면요. 식품 회사들이 보는 거예요, 사실상. GMO를 수입하는 업체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CJ. 예, CJ 뭐 대상 뭐 이런 그 대규모 식품 회사에서 그것을 주로 수입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은 다 대기업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먹고 사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MB가 큰 변화를 일으켰고 사실상 변화 좋게 표현해서 변화지 죄악이죠, 죄악. 예. 네. 시부랄 MB. 따라해보세요. 시부랄 MB. 따라해보래. 아, 평소에 쓰셨을 거 아닙니까? 응? 나만 쓴 것처럼. 응? 의원님 많이 늘으셨어요. 의원님한테 해보라니까 나한테 이렇게. 의원님, 시부랄 한번 하면 내년도 꽉 찹니다. 그거는 내년 채우려면 올해 말에 해야죠, 그러면. 지난번에는 그렇게 그 소와 돼지를 네. 엄청나게 파묻었다. 이것이 필요 이상으로 파묻던 정황이 있다. 일부러 이렇게 많이 죽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했을 때 이득을 보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는 명백하잖아요. 미국 소를 수입하면서 한우 농가들은 죽이고 미국 소를 수입하는 업체 또 미국 수출업자들이 이득을 봤을 텐데 그러면 나머지 이득을 본 주체는 없을까 국내에 이게 이 의혹의 눈을 의심의 눈을 가지고 틀림없이 그랬을 거니까 이제 이익을 본 주체를 찾기 시작하신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돼지를 300만 마리 이상을 묻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돼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를 묻었는데 그 당시에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무능했었고 그래서 과연 그렇게밖에 묻을 수 어쩔 수 없이 묻은 것인가라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는데 또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냐면 물 백신요. 돼지 이제 구제역터주감 백신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백신을 놔봐야 이게 효과가 없는 물 백신이다. 그리고 이 도대체 물 백신은 누가 수입한 거냐 이런 논란들이 그 당시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면 방역은 국가에서 나서서 담당을 하는데 정책을 다 이렇게 지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신을 수입해 오는 것 그리고 그 백신이 물 백신이었다라는 것은 이게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예, 방역을 할 생각이 있었느냐 도대체 이렇게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애초부터 그 방역의 첫 단계인 백신조차 제대로 된 백신이 아니었다는 얘기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있었죠. 그때 이제 워낙 이게 안 되니까 농가에서도 그리고 숫자가 엄청 늘어난 거는 발병한 것만 묻은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막 묻었었어요. 네. 그래서 3분의 1을 묻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면도 있지만 백신도 효능이 없는 물 백신이 오랫동안 공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이 그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이제 밝혀졌었죠. 그렇군요. 그런 걸로 봐서 국가가 이 방역에 매우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장장님께서 그 이득 본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특히 돈육 선물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안 좋겠냐라고 저한테 특별히 지시를 하셨어요. 그거는 뭘 알고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그건 의원님 보고 지시를 했죠. 의원님 보고. 그거는 제가 그 이게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의 본인 네. 그 돈육적 직감 이게 제가 살펴보면서 그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감각. 촉을 갖고 계시구나. 이명박을 오래 연구하다 보면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이 새끼가 어떻게 해먹었을까? 그렇죠. 이명박과 네. 고기 네. 둘 다 연구 분야거든요. 네. 처음에 연구 대상이야. 그때 돈육 선물이라고 하는 뜬금없는 그 상품이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MB의 등장과 함께 돈육 선물이 나왔고 MB의 퇴장과 함께 돈육 선물도 퇴장했어요. 네. 예. 그리고 선물이라는 게 미리 일종의 투기 같은 거 비슷한 건 네. 속성상은 사실은 그렇죠. 예. 상당히 투기적인 분야죠 이쪽. 가격 변동이 네. 크면 선물은 네. 누군가 돈을 봅니다. 선물은 그렇죠 선물. 예. 네. 그런데 돼지 가격이 폭락 혹은 폭등 네. 할 수밖에 없는 큰 사변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예를 들어서 그 미리 사둔 사람 그 가격에 엄청난 돈을 벌 수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 연구해 보시면 뭔가 나올 것이다. 연구를 또 해보시죠. 그래서 결과 처음에 나옵니다. 얘기하실 때는 난 돈육 선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오. 그런데 진짜 살펴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농협이 네. 돈을 내죠, 농협. 네. 2008년도 전에는 돈육 선물 시장이라는 시장 자체가 없었어요. 아예 0이었어요? 아예 0이었어요. 그런 상품이 없었어. 네. 그리고 농협이 그러니까 농산물과 관련해서 선물 시장을 개설한 유일한 사례예요. 최초이자 유일한 네. 하자 마지막. 그 이전에도 어떤 선물 시장도 열지 않았고 이 돈육 선물 딱 하나만 했고 그 이후에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다시는 선물 안 하겠다고. 농협이. 아니 네.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선물 시장이 없었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있는 것도 이게 있지. 아주 그래 드물죠. 왜냐 그러면 네. 선물 시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곡물 시장은 당연히 선물 시장이 있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선물 시장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시장 규모만 가지고 그것도 돈육을 특화시켜서 선물 시장을 개설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거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규모가 그만큼 뒷받침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돼지 농장들이 상당히 계열화되어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돼지들이 거래될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양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선물 시장이 불필요해요. 예, 선물 시장의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에요. 규모도 그렇고. 예. 그런데 만들었어. 유일하게 돈육만 선물 시장을 만들었고 딱 한 번 운영한 거예요, 이때. 그리고 그 밑돈을 농협이 됩니다. 예, 농협이 됐고. 농협이. 그래서 요 앞부분은요. 요때는 주로 이제 농협이 참여해 가지고 시장 조성하는 시기였어요. 아, 바람잡이. 예, 바람잡이. 네. 예. 바람잡이 역할을 열심히 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선물 시장이 형성되다가 저렇게 나중에 가면 거래량 자체가 없죠. 문 닫은 거예요. 요 다음 그래프 한번 볼까요? 가격을 놓고 보면은 앞에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시장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지를 하다가 구제역 터지고 한번 팍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변수가 생겼으니까. 네, 저때 네. 누가 해먹은 거죠. 네. 네. 가격이 1kg당 8,0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4,000원에서 두 배가 뛴 거지, 두 배가. 네. 그때 만약에 선물 많이 투자해놨으면 이때 그렇죠. 선물을 많이 사뒀으면 네. 두 배의 차익을 볼 수 있는 거지. 거의. 그러니까 이때 투자한 시부랄 놈을 찾으면은 그렇죠. 이런 흑막의 배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 앞기간에 주로 농협이 돈을 대가지고 시장 조성에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협이 경제적인 손실도 봐요. 네. 돈은 농협이 네. 되고 네. 돈을 네. 잃는 것도 농협이에요. 네. 네. 누군가 벌어왔어요. 그리고 저때 누군가가 벌죠. 네. 벌어먹고 그러고 나서는 없어져요. 가격이 뚝 떨어져갖고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으로 보면 딱 떴다방의 구조죠. 그렇죠. 네. 네. 한 번 떴다방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장이. 시장 완전히 죽어버려요. 네. 이때가 뭐 없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 잠깐 올라가는 건 뭐냐 그러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다시 해보려 그래요. 따라 배우려고. 예. 네. 저 다시 할 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감옥 간 당시 그 경제부총리 최모 의원께서 네, 최경환. 예. 네. 아 그래요? 의원께서 이 돈육 선물 시장을 살려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다가 근데 아,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금방 포기해요. 저거는 가격이 잠깐 뛴다 뿐이지 실제로 거래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격 변동폭이 이 정도 되려면 진짜 또 몇백만 마리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가격이 네. 저렇게 두 배로 뛸 수밖에 없는 거지. 갑자기 단기간에. 그리고 그 기간에 해먹은 놈들이 있는 거죠. 먹고 네. 튄 거죠. 이때. 이때 딱 먹고 튀고 시장 자체를 문 닫아버리고 선물시장 상품 자체를 지금은 돈육 선물 자체가 폐장된 거나 마찬가지 아예 없어요. 거래량 자체도 없고 상장 폐지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는데 전혀 없어요. 농협이 손실 본 만큼 벌어서 튀었어 먹고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소위 구제역을 일부러 제대로 방역하지 않은 세력과 뜻이 같은 세력이겠지 같이 해먹은 세력이거나 그 세력을 MB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잡혀가도록 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시도했다가 크게 해먹지 못하고 크게 해먹지 못하니까 한 번 해먹고 접은 프로젝트로 보여요. 아, 그렇지.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보긴 어려워요. 이 돈육 선물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하나 형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농협을 통해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실제 참여한 사람도 크지 않았고 그리고 총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 돈육 선물이라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형성될 수 있는 틀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도 해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만큼 안 커지니까 네. 부재고를 한턱 튀고 다 네. 끝장낸 거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또 하려고 그랬다는 게 웃기잖아요. 그 최경환이가 지식경제부 장관이었잖아요. MB 때. 예, 예. 그거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예. 응? 실제로 보면은 농협에서 참여했던 돈이 일반 투자자들보다 더 커요. 주로 농협이 역할을 많이 했다. 농협이 70%를 했네. 네. 네. 농협을 들어먹었구나. 예. 완전히. 예. 구제역 터지고 나서 실제로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종목들은 일단 사료, 아. 네, 사료 수입 업체. 우리나라는 다 수입하는 거니까 사료.
그다음에 이제 백신 그리고 닭고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돼지고기를 대체할 예, 대체제로서 돼지고기. 닭고기인데 예. 돼지 관련 주식이 가장 큰 변동이 있어요. 그렇겠죠. 실제로 이득을 봤다면 돼지 쪽이 가장 큰 이득을 봤고요. 그런데 MB가 대통령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농림부 장관으로 모시고 싶어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H라는 기업의 대표. 하림이요? 아. 예. 몇 번 하마평이 있었어요? 예, 하마평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타진도 했던 걸로 알고요. 네네. 예. 근데 상당히 이렇게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MB 들어와가지고 양계 부분을 사실상 대기업에게 다 넘겨줬다. 예. 그러니까 그 기업에 의한 양계 계열화는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되고는 있었는데 법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자금 지원을 또 전폭적으로 해주고 이런 것은 MB 때 제도적으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MB와 H 기업 사실 그쪽에 하고는 저는 상당히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짐작을 좀 해요. 예. MB와 하림. 네. 예. 사실 하림이라고 써놨네. H라고 하세요 계속. 의원님. 아, 하림이 돼지고기 쪽에도 진출했군요. 예. 의원님은 못 본 척하고 H라고 하세요 그냥. 예. 그러니까 이 H 회사가 그러니까 AI가 터지면 매몰 처분을 쫙 하지 않습니까? 양계 관련한 회사 H뿐만 아니라 이 양계 관련 회사 주가들이 쭉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AI로 다 매몰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잉이 다 해소가 되는 거죠.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공급 과잉이 한 번씩 정리 쭉 예, 일시적으로 싹 해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H 회사는 수입업체, 그러니까 수입하는 자회사들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묻어놓고 자회사를 통해서 닭고기를 막 수입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또 막 벌어요. 벌면서 농장은 다 비워놨으니까 거기에 또 이제 물량들을 막 채우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이익을 실현하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게 또 공급 과잉이 일어나서 가격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또 이상하게 AI가 또 터져가지고 수천만 수를 또 묻어요. 살처분을 하고. 이런 현상이 제 눈에는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의심이 있으시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기업이 계단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의원님의 의혹은 이런 거네요. 누군가가 구제기를 할 때 의도적으로 불성실하게 방역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그 주식이 그때 뛸 거니까 그때 뛸 주식을 미리 집중적으로 몇 군데 매집을 하였고 그래서 그리고 뭐 선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이나 선물을 통해서 구제역이 이렇게 대규모 사태가 되면 이득을 볼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마치 미리 알았다는 듯이 샀던 사람들이 있는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있는 것만 같다.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이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주신 거고 그래 제가 보니까 아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아니 아무튼 돈육생 선물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네. 너무 놀랍네요. 네. 이명박을 잘 되돌아보세요. 이명박은 돈이 되면 뭐든지 했고 돈이 되는 모든 민원을 다 받아들이고 기업의 민원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온갖 이게 소위 대항해 시대가 있었잖아요 과거에. 대슈킹의 시대였어요 그때는. 대슈킹의 시대였기 때문에 해먹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술자들이 다 루트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해먹을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걸 해먹을 타이밍을 안 봤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는 저 말씀이 맞다고 봐요. 뭐냐면 MB가 모든 것을 다 기획하고 수행했다라기보다도 MB 주변에 MB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거죠. 예.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안 모이겠어요. 그죠? 네. MB 비슷한
사람들이 MB 주변에 많이 포진을 해 있다가 보니까 MB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MB를 잘하는 사람들일 테니까 자기도 거기에 다 일정 부분들의 역할들을 또 했는 거겠죠. 거기서 이제 MB는 지한테 제일 큰 포츠만 들어오면 언제나 네. 오케이거든요. 네. 항상 그런 일을 벌어졌거든. 아니 MB 시절에만 갑자기 그 이전에 있던 기술이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돼. 그 의원님 조사하신 대로 그 이전 정부 다 합친 것도 더 많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개 정부에서 들인 돈의 70%를 MB 혼자 썼으니까. 그러니까 구제역에. 네. 이건 이상한 일이란 말이죠. 이상한 일이 있을 때는 돈이 관련돼 있어요 항상 이명박은. 그래서 돈이 어디서 관련돼 있을까 뒤져보면 이런 것들을 뒤져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뒤져보니까 의원님에게 농업 분야니까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숙제가 돌아온 거죠. 열심히 조사하셔서 그게 맞는갑다. 저는 이런 거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거라고 봐요.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어? 이명박이 왔어. 이거 우리 과잖아. 쟤. 그러면서 막 대숙중의 시대였다니까요. 대항의 시대처럼 대해먹의 시대였어요. 대해먹의 시대. 그래서 뒤져보면 분야별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유 참. 그리고 거기에 설마 하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혹은 뭐 동물의 권리 혹은 뭐 인간적으로 이익이 없어 이명박은 그런 게 전무해. 그렇기 때문에 설마로 생각하지 않고 접근해야 돼요 모든 걸. 그 돈을 뻔한 데 쓴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기치료를 받는다든지 박근혜한테는 낭만이 있었네. 박근혜는 구멍가게예요 여기 비하면. 아니 근데 박근혜는 보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진짜 주사 맞고 드라마만 보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죠. MB에 비하면 박근혜는 좀 어리버리했죠. 네. 네. 구멍가게 구멍가게. 돈 나올 구멍은 다 관정을 판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MB는. 그러니까 아. MB에 비하면 진짜 박근혜는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전 박근혜 좀 측은하진 않고요. 좋아요 그냥. 박근혜 열사 의사 수준으로 생각해요. 최순실 의사 박근혜 네. 열사에서. 이게 이제 이명박은 이렇게 꾼두라고 해먹었는데 그렇죠. 박근혜는 최순실하고만 해먹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서 구멍이 나니까 다 털린 거 아니야 지금. 박정희 신화도 깨주고 민주주의의 참다운 가치도 되새겨주고 어머니 주사의 심부름도 얘기해주고 여기에 비해서 MB는 진짜 최순실은 동상 세워야 된다고요.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는 광화문에 이수진 장군 옆에 또 한 번 나라를 구한 사람으로 임진왜란한테 한 번 구해지고 또 한 번 구해지고 21세기 들어가지고 진짜 최순실 동상 세워야 된다고요. 최순실 열사라고 생각해요. 항상 너무 좋아요 최순실. 네. 만약에 최순실이 없었잖아요. 저는 박근혜 그러니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흐름, 이 흐름은 보수가 평생도록 울어먹었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계속 울고먹었을 거예요. 아, 네. 계속 신화로 만들어서 울고먹었을 거거든. 그 신화를 바뀐 거잖아. 그럼 나라를 동상 세워줘야 돼요? 저희는 MB 동상, 그치? MB 구속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최순실 동상 재막식 할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소 돼지 이렇게 키우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네. 지금 40대 50대는 다 애들인데. 기억나지 않아 소돼지? 우리 집에 내가 어릴 때도 우리 집에서 키웠는데 소돼지. 실제로 너무 많이 묻었어요. 아, 네. 너무 많이. 너무 이게 많이. 이거는 300만 마리 산 돼지를 땅에 묻는다는 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짓이 아니거든요. 네, 살생이에요. 엄청난 건데 그게. 그거 해버리는 거 아니야? 사람입니다. 네, 돈을 위해서. 작년에 묻은 닭이 3,600만 마리쯤 되거든요. 작년 한 해 동안 살처분한 닭이. 네, 박근혜 때. 네, 박근혜 때 작년 1년 네. 동안. 그러니까 AI 때문에 3,600만 마리를 어마어마하네요. 묻은 거죠. 네. 우리나라 닭이 가금류를 다 합치면 한 1억 8천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3,600만 마리를 묻었으니까 엄청나게 묻어. 돼지 300만 마리가 전 더 큰 것 같아요. 돼지 300만 마리는 3분의 1이잖아요. 네. 이게 멀쩡히 지가 죽는 거 다 아는데 거기 다 몰아넣어가지고 300만 마리를 땅에 산채로 그것도 살아있는데 묻어버린 거 아닙니까? 돈 벌라고. 저런 애들 왜 저래. 왜 이래. 네? 돈 벌려고 묻은 거 돈 벌려고 살아있는 애들을. 아니 이명박 때는 돈을 위해서 강도 죽이고
산도 죽고 산도 자르고 돼지도 소도 닭도 이게 원래는 그 돼지하고 소는 한 마리도 안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2017년 동안은 17년 동안 예. 아 그래요 한 마리도 안 묻었습니다. 그게 정권이 바뀌니까 예. 지금 소돼지가 화나네요. 지금 AI가 좀 터지고 있잖아요. 열심히 막으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예,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그 부분적으로 매몰 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올 겨울에 총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묻은 게 150만 마리 묻었더라고요.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지만 작년 이때에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 요 시점에는 1년 전 요 시점에는 3,100만 마리를 묻었더라고요. 와. 20분의 1로 일단 줄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 내에 우리 국민들이 구제역과 AI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다스 다스지만 이 이명박이 어떤 분야까지 해먹었는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이걸 끝까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물론 범인을 잡아내기는 어려워요. 잡아내기는 어렵지만 이런 짓까지 했던 게 말씀드린 대슈킹 시대였다고. 슈킹 기술자들은 다 붙어가지고 다 해먹었고 너무 명확하잖아요. 네, 다 해먹었고 그때 그것을 승인하고 같이 해먹은 새끼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뭐 높은 자리에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 정점에 MB가 있는 거예요. 저 정점에. 그 새끼들이 지금 MB를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